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는 동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혼했지만 퐁퐁을 당해버렸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퐁퐁을 당했군요. 그래도 이혼했네. 일단 이혼하기 이전에 퐁퐁결이 뭔지를 봐야 돼. 보통 퐁퐁결은 대부분은요, 취집이야, 취집. 네, 취집결혼. 설거지 마통 전부 다 특징이 그 취집입니다. 취집. 여자가 가진 거 없는데 뭐 혼수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남자 집안이 마련하고 그런 결혼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결혼을 해주면.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취집결혼하는 사람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해야 됩니다. 예뻐도 너 집에 가. 너 가. 딴 사람한테 해달라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남자들도 좀 당당해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여자가 좀 뭔가 개념 없고 결혼시장에서 뭔가 형편없어요. 그러면 됐다 치우자. 너 이제 집에 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돼 이제. 그동안 남자가 아, 여자가 가진 게 없어도 뭐 여자가 결혼해가 내 애만 낳아주면 되지. 이제 애도 못 낳는다니까. 아, 여자가 나한테 씹어가지고 뭐 나랑 같이 살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진짜 씨. 꼭 퐁퐁 당해봐야 정신 차리나? 어? 이게 참 야가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애초에 취직결혼에 행복할 수 있나? 솔직한 말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취직결혼 자체가 원사이드의 밸런스 깨진 거잖아. 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예요, 밸런스. 서로 간의 밸런스. 능력치 어떤, 이제 결혼시장에 가지고 올때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밸런스가 안 맞아. 나는 오히려 이혼율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밸런스가 원사이드한 결혼을 많이 하니까 이혼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남자도 바보가 아닌 게 결혼하면 할수록 여기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얘는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권력을 휘두르네. 어? 얘 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살잖아.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 결혼하면서? 하기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가지고 결혼했다고 해도 평생 사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보통 아무리 와이프 좋아해도 대개 경우 보면 애 태어나면 보통 콩깍지 깨지더라고요. 애 태어나고 이제 살찌고 하면 콩깍지 대부분 깨지더라고. 아무리 사랑했던 와이프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보통 여자가 이제 임신하면 체중도 증가하고 이제 화장도 잘 안 하잖아.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다 보니까 예전 모습 같은 거 이제 사라지는 거지, 이제. 연애할 땐 그렇잖아. 연애할 때는 가장 최고의 모습. 가장 꾸민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 밖에 나갈 때 빼고는 뭐 거의 맨 얼굴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매일 보면, 아,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여자분들 만약에 뭐 취집을 해서 뭐 결혼 생활 잘했다. 집안 살림 잘한다. 내조 잘한다. 이러면 취집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자들은 취집을 하면 눌러 앉습니다. 애초에 취집한 여자가 내조를 잘한다. 가정생활을 잘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취집이란 게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없이 그냥 혼수만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 그 혼수도 뭐 여자 집안에서 교육에 맞춰가 주는 건데 생각해봐. 그 말은 뭐예요? 여자도 능력이 없고 여자도 집안에 능력이 없는 거잖아. 능력이 있으면 결혼할 때 더 못하겠죠. 근데 보태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 그 집안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붕어형 돈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어? 돈으로 사람 판단합니까? 판단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돈만큼 사람 판단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집안에 돈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고 금전이 힘들다는 얘기는 자녀한테 뭔가 제도된 교육이나 경제관념을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부자하고 가난한 집안하고 차이가 뭔데? 바로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뭔가 없는 집안에 자란 사람이 돈을 제대로 모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자가 모은 돈이 없으면 그 집안도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 자란 여자가 제대로 자랐고 제대로 사회생활 했을 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인드예요. 내 지금 인생이 힘드니까 어떻게 나만 바라보는 좀 집안 괜찮은 남자가 한 명이나 보이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 좀 편하게 살겠다. 그런 마인드죠. 아니 또 여자 중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 엄청 많아. 정신 못 차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밸런스 깨진 결혼이 많으니까 전 이게 이혼율이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점점 이성적으로 변하잖아요. 옛날과 다르게. 밸런스 따지지 않습니까? 설거지론 마통론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밸런스 안 맞는 얘기는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이득을 본다는 거 아니야. 누가 이득을 봅니까? 여자 쪽에서 1등을 보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온게 없을수록 이득을 더 많이 보잖아. 자신이 이득 보려고 결혼하러 온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 있냐고 이게. 그리고 돈이 없으면 뭐예요? 그만큼 형편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놀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게으르다는 거죠. 나는 가진 것도 없이 결혼한 여자가 집안 살림 잘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요즘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돼? 눌러 앉는 거죠. 눌러 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일이나 뭐 유아 같은 건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여자분들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든 배워서라도 훈련을 통해서라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들이 뭔가 능력치가 다운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안 한다는 거야. 채우지 않는다는 거야. 난 원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편 네가 채워줘야지. 네가 도와줘야지. 나랑 결혼했잖아. 그 정도 다 감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신 여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내가 부족하면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건데 어떡하라고. 알바노. 그러게 나랑 결혼하라 그랬어? 이런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야 됩니다. 살림 못한다? 살림 배우세요. 요리를 못한다? 요리 학원 가서 배우세요. 빨래 못한다? 유튜브에 빨래하는 거 나왔으니까 배워. 사실 요즘에는 배우기 쉽잖아요, 여러분. 요리, 청소, 빨래. 유튜브 같은 찾아보면 뭐 좋은 어떤 그런 기구도 있고 청소 요리 있게 하는 것도 있어.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건데 요즘 보면 그런 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역량이 떨어진 분들 많단 말이야. 그런 분들 중에 취직결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취직결혼 바라시면 안 돼.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취직결혼 안 될 겁니다. 결혼하고 싶잖아. 본인 능력을 키워. 본인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럼 가진 게 없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 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추가하자면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을 보면서 힘들게 살았고 이혼 이야기 싸우기, 돈 이야기 등 결혼하면서 행복했던 사람을 부모로부터도 보지 못했고 주변 사람도 결혼해서 좋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중에 행복하게 살았던 부모님들이 잘 없죠. 여러분 부모님 보면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까? 좋았나요? 사실 부부애가 좋은 어떤 부모님 잘 보기 힘듭니다. 그냥 약간 그런 거예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사시고 그냥 이제 안 맞는데 그냥 살고 있는 느낌이야. 대화도 별로 없고 그런 부모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보통 어머니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계속 돈돈거려요, 돈돈. 돈가지 바가지 끊고. 이상하게 한국 여자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아. 내가 느낀 게 어머니 세대도 좀 그런 분들이 있고 지금 세대는 절대 다수고. 어떤 게 있냐 하면 남자가 버는 게 저거. 그러면 자기가 벌면 되지 않나? 자기가 뭐라 벌면 되지 않나?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 중에. 아 남자가 적게 보면 내가 좀 벌어서 채우면 되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자들은 사실상 없어요. 남자가 그동안 잘 벌다가 갑자기 수입이 감소해. 그러면 이 남자 ATM 고장났네? 이혼해야겠네? 이혼해서 반가족 해가지고 내가 챙겨가고 해야겠네? 위자료 챙겨가고. 이런 계산기 뚫리기 사는 정말 많단 말이야. 아니 남자가 어떻게 돈을 평생 잘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벌다가 회사 나올 수 있는 거, 장사 잘 되다가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봤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뭐, 집안 살림 잘하고, 우리한테 좀 헌신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을 보면, 계속 아버지한테 돈독거렸던 모습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버지분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긴 했어요. 능력이 좋은 아버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런 거 느끼는 게, 아니, 그럴 거면, 어머니도 나가서 일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사실, 어머니께서 두팔 걷어붙이고, 밖에 나가 일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 전업주부 분들, 외벌이 가정하시는 분들, 남편이 갑자기 돈 벌다가, 뭐 수입이 반토막 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다니는 직장에서 나와서, 다른 직장을 옮기는데, 월급이 감소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남편이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돈을 아껴야겠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 나가서 뭐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라 벌어야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별로 안 보입니다. 별로 안 보여. 계속 돈 가지고 징징대고 따지고 할 분들은 굉장히 많아. 지금 여자분들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뭔가 부족하면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라는 협동인데 협동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가 부족한 그냥 부족하다. 그냥 놔둬버리고, 남자가 날 채워주기 원해. 항상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면 채워야겠다. 그 사람 힘들게 했으면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잘안 가져, 여자분들. 지금 이게 가장 문제야. 지금 여자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협동심도 없고, 뭔가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그런 마음이 없어. 무조건 받기만을 원해. 받는 게 익숙하니까 결혼하고도 계속 받으려고 그래요. 해주는 건 없어. 이런 경우는 남자 왜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남자 입장 생각해보란 말이야. 자기 입장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 본인 남자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 집에 와가 살림도 못하는 독박 육아 징징대고, 남편 보고 돈돈거리고, 집에 와서 에바라 그러고. 밖에 나가면 이제 아침에서 밤늦게까지 새가빠 일하고 오는데, 개인 시간도 없이, 잠잔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남자가 어찌 살까요? 남자가 그런 결혼하고 싶어서 당신하고 결혼한 게 아닌데. 자꾸 있잖아. 미디어에서 어떤 거 보여주냐면, 여자의 어떤 그런 결혼하면 좋은 모습, 어떤 진정한 어떤 배우자의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하자가 심한 결혼 생각이 뚝 떨어지는 그런 배우자의 모습만 많이 나와.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받는 게 뭐가 있다 그래. 그럼 남자 피해받은 거 없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 억울한 것만 얘기하고, 남편 억울하고, 힘든 건 얘기를 안 들어주냐 말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해? 자기만 살거 그러면 자기 혼자 살면 되잖아. 자기 혼자 못살것 같아 결혼한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자들이 결혼해서 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아, 한국의 여자는 답이 없구나. 한국 땅에서 괜찮은 여자 찾는 거 정말 어렵구나. 내가 왜 여기서 괜찮은 여자 찾아야 돼? 이미 썩은 귤인데. 썩은 귤 박스 안에 나머지 멀쩡한 귤도 마찬가지지. 언젠가 썩을 텐데. 뭐하러 내가 여기 시간, 감정, 돈다 써야 되냐? 접는 거야, 이게. 그게 결과로 나오는 거고. 여자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혼인율은 더 떨어집니다. 출산율 더 떨어지고, 연애율도 떨어집니다. 그럼 남자들이 이제, 점점 여자들은 안 가요. 안 가거나, 능력이 된 남자들 또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 분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개념 있고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니면 결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취직결혼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